190페이지. 자, 2번 지문은 뭐 지문 뭐 문장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박스 문장 볼까요? There are also clinical cases that show the flip side of this coin. 여러분들, 이 클리니컬이라는 말이 뭐예요? 임상적인이란 얘기죠. 임상적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뭐 임상 결과가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람한테 실험 결과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임상적인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show the flip. 플립이 뭐냐 하면 동전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동전 뒤집는 거. 그러니까는 그이 동전의 플립 사이드라고 얘기하면 반대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주는 그런 임상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이 지금 이 문장 위쪽과는 다른 얘기를, 반대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래부터는. 그죠? 자, 그래서 힌트가 되는 표현이, 이제 이 표현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죠. The flip side of this coin 이라는 표현 자체가 힌트가 됩니다. 자, 한번 보죠. Humans can tell lies with their faces. 예, 얼굴로 거짓말을 할수 있다. 그죠? Although some are specifically trained to detect lies from facial expressions. 자, 비록 이제 몇몇 사람은 some,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굴 표정에서 거짓말을 감지하도록 구별하는 디텍트 감지하도록 특별히 훈련을 받기는 해요. 그죠? 자, 그렇긴 하지만 although the average person은 평균적인 사람은 is often misled.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Into believing false and manipulated facial emo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false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그리고 manipulated 어떻게 된 거예요? 조작됐다는 얘기입니다. manipulate 무엇을 조작하다 이런 표현이죠. 잘못되고 조작된 그런 그 얼굴의 감정, 얼굴 표정의 감정을 믿도록 그렇게 미스라이드 잘못 인도되어진다. 즉, 그렇게 믿도록 속아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one reason for this. 자, 이러한 이유는 대절이랍니다. We are two-faced. 우리가 예,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양면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자, by this. 자, 이를 통해서, 이것에 의해서, I mean that. 내가 의미하는 건 대절이랍니다. 자, we have two different neural system. 자,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신경 계통을,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자, 어떤 신경 체계냐면, manipulate our facial muscles. 우리의 안면 근육을 조작하는 두 개의 다른 신경 체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네요. 자, 지금 1번 문장 앞까지가 예, 굉장히 길게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예,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이 마지막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죠? 마지막 얘기가 우리가 두 개의 신경 체계를 가지고 있다. One neural system is under voluntary control. 자, 하나의 신경 체계는 지금 어디 통제에 있어요? 자발적인 통제 하에 있고, 그죠? Voluntary. 자, 나머지 하나는 works, 작용을 하는데 어디 밑에서? 비자발적인 통제 밑에서 작용을 한답니다. 자, there are reported cases of individual. 자, who 이하의 individual들에 대한 보고된 케이스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damaged the neural system that controls voluntary expressions. 자, 이렇게 보면, 안쪽에서부터,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표정. 그죠? 자발적인 표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뉴럴 시스템에 이제 손상을 입은 거죠. 예. 자, 자발적인 표정을,
통제하는 그런 신경체계를 손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고된 케이스들이 있대요. 자, 데이. 이 데이가 지금 이번에 나오는 이 인디비주얼인지 계속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they still have facial expressions. 그들은 표정을 갖고는 있습니다. But, 그러나, are incapable of producing deceitful ones. 자, deceitful이라는 게 뭐죠? 동사로 deceit 하면 이게 속이다라는 표현이죠? 속이다. 그러니까 deceitful 하면은 예, 뭐 속임 뭐 거짓이 가득한 속임수가 가득한 예, 그러한 once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expression을 받는 거죠. 자, 표정은 짓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가 가득한 그러니까 즉 거짓의 표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어떤 자발적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죠? 자발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거짓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거짓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안 웃긴 상황인데, 이거를 매너상 웃어줄 수도 있지만 안 웃는다는 거죠. 안 웃긴 상황을 이제 매너상 좀 웃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아직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이 데이가 예? 위에서 잘 받아서 나온 겁니다. 4번 문장 보면요. The emotion. 감정, 어떤 감정이요? That you see. 여러분들이 보는 감정은 is the emotion. 감정이래요. 어떤 감정? They are feeling. 예,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감정, 즉, 그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감정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네요. 그죠? 이 데이는 지금 자발적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들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맞죠? 자, since, 왜냐하면, they have lost the needed voluntary control. 그죠? 예. 필요한 자발적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To produce false facial expression. 그죠? 거짓의 그런 표정을 만들기 위한 자발적 통제를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5번 문장 볼까요?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자, 이러한 사람들은 have injured the system. 자, 어떤 시스템을 지금 손상 입었나요? The control their involuntary expression이라잖아요, 지금. 예. 네. 자, 비자발적인 표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이제 손상을 입은 겁니다. 지금 5번. 아니, 여태까지 자발적 통제가 이제 잘못된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so that, 그래서, the only changes in their, demeanor. 이때 뭐, 태도, 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you will see. 까지 이렇게 묶으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들의 태도의 유일한 변화가 are actually willed expression. 예, 실제로 의도된 그런 표정이다,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뭐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 5번에서 예, these people이 위에서 연결되어 온 these people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요 부분이 힌트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힌트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을 이 Philip side of this coin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죠? 반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반대되는 경우가 이 사람들은 지금 비자발적 통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5번에서 설명된 사람들. 그죠? 비자발적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결국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진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예, 숨 쉬는 것 빼고 다 구라란 얘기죠. 맞죠? 예, 얼굴 표정이 늘 구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동전의 그 양면을 보여주는 그런 반대쪽을 보여주는 플립 사이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었고, 예, 이제 모르는 어휘들만 잘 표시해가지고 좀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런 지시어들, 대명사들 잘 따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데이가 그 데인지 어디 갔어요? 예, 3번 문장부터 나오는, 이런 지시어가 이 데이가 그 데인지, 어떤 데인지, these people이 이 사람들인지, 예, 지시어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면 의심해야 돼요. 이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먼저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좀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 그런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맞춘 사람들. 맞춘 사람들 보면은 힌트가 되는 표현이 뭐던가요? 여기에서 맞춘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를 맞춘 사람들. 네. 이렇게 찍었는데,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갔다가 이렇게 됐긴 했는데, 예. 어떻게 운이 좋게, 예. 그래요. 올해 11월에도 그래야 되는데, 자, 박스 문장 한번 보죠. Around the hill. 뭐, 둥근 언덕입니다. 둥근 언덕인데, 자, rising above a plain.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관사 어가 붙어서 명사로 쓰면 평원이에요, 평지. 네, 형용사로 쓸 때는 뭐예요? 명백한 또는 뭐 밋밋한.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 요거트 아무것도 첨가 안된 그냥 생짜 요거트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평지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그죠? 라이징이니까. 예. 올라와 있는 그런 둥근 언덕입니다. 그리고 연결어가 있네요. Therefore, 따라서라는 연결어가 있고, 따라서 이런 언덕이 would appear on the map. 자, 지도상에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되네요. 지도상에서 나타나는데 as a set of 뭐로서 concentric circle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a set of는 이제 하나의 연속된 일련의 concentric이 밑에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중심이 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중심이 같은 원으로 나타난답니다. 중심이 같은 원. 그래서 우리 이걸 얘를 뭐라고 그러죠? 동심원이라고 얘기하죠. 동심원. 자, 일련의 동심원들로 지도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온 언덕 부분이 이런 동심원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the largest at the base and the smallest near the top. 자, 그러니까 뭐예요? 베이스면은 어느 부분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베이스, 아래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가장 커요. 그리고 the smallest near the top. 그러니까 뭐 아래쪽이겠어요, 지금? 이 언덕의 아래쪽을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예, 위쪽은, 위쪽 가까이에서는 가장 이제 이 동심원이 작다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림이 좀 엉성하긴 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이 다 이거잖아, 여기. 동심원. 자.
지금 이 박스 문장에서 보면은, 자, 일단 연결어 한번 주의 깊게 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표시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읽어가면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죠. 자, a major challenge for map makers. 지도 제작자에게 가장 주된 이제 챌린지. 여기서 이 챌린지는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is the depiction of hills and valleys, slopes and flatlands, collectively called the topograph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구고, 집합적으로 토포그래피가 무슨 지형 내지는 지형학 이렇답니다. 지형 내지는 지형학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그래서 집합적으로 지형이라고 불리는 언덕과 밸리, 골짜기, 그 다음에 슬로우프면 뭐예요? 경사면과 플랫랜드. 자, 위에서 얘기했던 아까 그 평지, 플레인하고 비슷한 얘기죠. 플랫이 이제 평평한 이런 얘기니까. 그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여기 전치사구가 이만큼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죠?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 지형학이라고, 집합적으로 지형학이라고 불리는, 지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도 제작의 입장에서. 자, this can be done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이러한 묘사가, 예, this는 이제 이 depiction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러한 묘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 그한 가지는 one is to create. 자, 한 가지가 뭐예요? To create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 자, 햇빛과 그림자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랍니다. 자, so that wrinkles of the topography. 자, 뭐 하도록? 이 지형의 주름들이 are alternately lit and shaded. 이제 요 lit는 뭐예요? 라이트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껴져 있는 이 부사, alternately 잘 나오는 부사입니다. 번갈아서라는 표현이죠. alternately. 번갈아가면서. 자, 그래서 그 지형의 주름들이 번갈아가면서 are lit.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쉐이디드, 뭐 그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솔직히 어떤 건지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런 말인데. 자,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Creating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hape of the land. 자, 그 땅의 모양의 어떤 비주얼적인 그런 시각적인 representation, 형상, 표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뭐 이게 뭐 3D 지도를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3D에서 이렇게 나뭐 이렇게 그림자도 생기고 뭐 그러려면 그래야 되지 않나? 그냥 평면상에서 솔직히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니까. 자, another. 자, 뭐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 얘기했고 또 다른 방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번이 1번에 들어가기가, 예, 지금, therefore라는 연결어도 그렇고, 그죠? 뭐, 동심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technically, 기본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더욱 정확한 방법이래요. 그죠? 기술적으로 더욱 정확한 방법은 is to grow contour line. 자, contour line이 뭐죠? 뒤에 나옵니다. A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s. 자, 모든 점을 연결한대요. 그죠? contour line은. 자, 어떤 점이냐 하면,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이 뭐예요? 고도입니다, 고도. 예, 해수면 높이. 뭐, 해발 고도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고도죠. altitude?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고도, 높이에 놓여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 동심원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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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지금 똑같은 고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해서 중심이 같은 원으로 그린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도가 같아. 고도가 같으니까 등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3번 볼까요?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closely together. 자, 그러니까 그 등고선이 어떻게 are positioned, 위치되어 있어. 서로 가깝게 위치되어 있을 때 the hill's slope is steep. 자, 여기 결정적인 힌트 나오는 거죠? 뭐예요? 지금 이 박스 문장 읽기 전까지는 언덕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관사 써가지고 그 언덕의 경사면이 지금 스팁, 가파른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이 언덕 어디 나와요? 박스 문장에 a round hill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자,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주고 따라서 예, 따라서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온 라운드 힐이 지도상에서 이런 등고선 똑같은 점을 연결하니까 이등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심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등고선 때문에 동심원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등고선이 이제 서로 가깝게 붙어 있으면 그 언덕의 경사면이 가파른 거고. 그죠? 자, 그리고 if they lie farther apart,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경사면은 gentler, 좀더 완만한 거고. 자, contour lines can represent scarp. 자, 밑에 나와 있죠? 가파른 비탈이라든가, hollow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이제 hollow가 형용사로 쓰면 속이 텅빈 이런 얘기입니다. 속이 텅 빈. 근데 이걸 지금 명사로 썼잖아요. hollow하고 복수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분지 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지. 골짜기라든가 분지. 분지 어떤 건지 알죠? 이렇게 돼 있는 양쪽이 다이 부분이죠.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곳. 아, 그리고 이제 valleys, 어떤 뭐 계곡, 골짜기, of the local topography, 예, 그 지역의 지형에 가파른 비탈, 분지, 예, 골짜기 이런 것들을 이 컨투어 라인이 리프레젠트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등고선이. At a glance 무슨 표현이에요? At a glance 한눈에 이런 얘기입니다. 한눈에 한눈에 they reveal 그들은 드러낸다 뭐를 나타낸다. Whether the relief. 자, 토지의 어떤 고적, 기복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 토지의 기복이 in the mapped area. 자, 지도로 제작된 지역의 그 어떤 기복이 is great한지, 기복이 센지, small, 그렇지 않은지. 예. A busy contour map. 자, busy contour map이다. 자, 바쁜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얘기예요? 혼잡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혼잡한 그런 컨투어 맵은, 혼잡한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맵은 뭐를 의미한다? 예, 굉장히 높은 기복을, 굉장히 많은 높은 기복을 이제 갖고 있는 지형이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질문에서는 우리가 그냥, 예, 흘겨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관사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수능 문제였네요. 그죠? 예. 자, 좋습니다. 정도 보고. 자, 그 다음 7번도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7번은
자, 7번은 이제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 문장도 있고, 까다롭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좀 문장 분석을 해봐야 될 문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박스 문장에서 첫 단어 자체가 지금,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단어가 아니네요. Net effect라는 표현인데요. Net effect. 자, 이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과. Net effect. 자, net이 이게 그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을 소개할게요. Net incom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Net income.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말 그대로 최종 수익, 순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익. 뭐 빠질 거 빠지고 들어갈 것들을 다 빼고 나서 그물에서 다 걸러지고 나서 남은 이제 수익, 그 순수익을 net inc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net effect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최종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net effect라고 얘기해요. 자, 이 net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물 그걸로만 아니면 인터넷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the net effect of this was that. 자, 이것의 최종 결과는 was that이하다. 이렇게 되네요. 자, 당연히 this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최종 결과가 that이하다. 자, 올 대절에 지금 although절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although customers benefited. 자, 고객들이 이득을 보지만 라는 표현이죠. 고객들은 이득을 보지만 benefit 자동사로도 씁니다. 그죠? 이득이 되다 라는 표현으로. 자, 고객들이 이득이 보지만 the bankers lost out. 자, 이렇게 또 끊어야 되겠네요. lose out이라는 표현이 손해를 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손해를 보다. 고객은 이득을 보는데 은행은 손해를 보는 거래요. 자, as their cost increased, but the total number of customers stayed the same. 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비용은 increased, 늘어나는데, 늘어나지만 예, 전체적인 지금 고객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Stayed the same.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비용만 더 들어가지 고객 수는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객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은행은 손해를 본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뭔지 일단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최종 결과. 자, in major market, 성숙한 시장에서는 breakthroughs that lead to a major change in comparative positions and to the growth of the market are rare. 자, 관계사절이 여기 that부터 여기 market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breakthrough라는 표현은 뭐예요? 획기적인 어떤 혁신을 breakthrough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돌파구를 breakthrough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성숙한 시장에서는 뭐둘다 어떤 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예, 돌파구가 드물다라고 돼 있죠. 획기적인 혁신이 드물다. 자, 근데 그런 돌파구가 어떤 돌파구냐 하면 지금 두 개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리드 투, 여기 엔드 뒤에 이 투는 리드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초래하는 거예요? 경쟁적인 입장에서의 주된 변화. 그죠? 경쟁적인 입장, 위치의 주된 변화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마켓의 성장을, 초래하는 돌파. 경쟁적인 입지를, 어떤 입지를 변화시켜가지고, 마켓의 성장을 이끈다? 예. 경쟁적으로 좀 경쟁적인 우위를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 그러한 입장. 그러니까 나는 경쟁적으로 좀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예.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입장으로 되면서
시장을 어떻게 좀 성장시키겠다. 나도 크고 시장도 크다. 크겠다. 예, 이게 별로 어렵단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자,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of this. 자, 이것 때문에 하고 나오네요. 자, 이것 때문에 이 this가 뭘까요? 자, comparison becomes a zero-sum game in which one organization can only win at the expense of others. 아, 자, 경쟁이라는 게 뭐래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총합이 결국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제로섬 게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의 조직만이 지금, only win, 이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At the expense of가 뭐예요? 뭐뭇을 희생하여 라는 얘기죠. At the expense of, 뭐뭇의 비용으로 라는 표현이니까, 이 expense 대신에 그래서 cost를 쓰기도 한다고 했죠. At the cost of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thers, 다른 조직들을 희생시켜가지고 하나의 조직만이 예, 살아남는, 이기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경쟁이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지금 요 1번에 들어가기에 지금 이 this가 1번에 나오는 뭐 this로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예, 1번에도 더군다나 this가 있는데 이 디스는 그러니까 결국 이 브레이크 스로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돌파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however, 그러나, where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particularly intense, a zero-sum game can quickly become a negative-sum game. 자, 다시 한번 잘 볼게요. Where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particularly intense. 여기서 끊겠습니다. A zero-sum game can quickly become a negative-sum game. 여기서 끊고요. 자, 이 문장은, 문장 분석도 좀 해보세요. 자, 특히 지금 여기, where부터 여기까지요. 이 where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in the place 뭐 이런 표현이죠. in the place where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여기 place보다도 예, 지금 여기 이 place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는 꼭 장소가 아니라 모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in the case of, in the case where, in the situation w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where 이하를 보면 경쟁의 정도가 특히 intense, 강렬한 경우에 이런 얘기예요. intense, 강렬한, 집중적인 이런 뜻이죠. 강렬한. 아, 집중적인은 이제 intensive가 집중적인이죠. 예, intense는 그냥 강렬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경쟁의 정도가 특히 강렬한 경우에 제로섬 게임은 빠르게 어떻게 될수 있대요? 네거티브 섬이 될수 있대요. 지금 네거티브 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총합. 지금 저 위에서는 제로섬 게임은 그나마 하나도 예, 원 오르가나이제이션이 그나마 승리를 쟁취를 하긴 하는데 지금 이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접속사입니다. in that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veryone i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is faced with additional cost. 예. 자, 시장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는 그 참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비용을 마주한다는 거죠.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 다 네거티브 썸이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지금 이러한 거의 예로, when one of the major high street bank in Britain tried to gain a comparative advantage by opening on Saturday mornings.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왼절이 여기까지 걸리는 건데, 자, 이만큼이 이제 주어져 왼절에. 영국의 주요 이제 뭐 하이 스트리트 뱅크라고 하면 뭐 대형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 은행. 우리나라에서 치면 뭐 알만한 은행들 있잖아요. 이름 되면. 그죠? 그런 제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 예. 그런 은행들 중에 하나가, 예. 그런 은행들 중에 하나, 영국에 있는 그런 제1금융권에 있는 은행들 중에 하나가 뭐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경쟁적인 어드밴테이지, 아까 얘기했던 지금 경쟁적인 우위의 입장을 개인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뭐를 통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겁니다. 토요일에 문 닫잖아요, 은행이. 그죠? 근데 토요일 아침에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오프닝. 문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적인 어떤 우위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It attracted a number of new customers. 예, 새로운 고객들을, 수많은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이거죠. 자, 근데 어떤 고객들이에요? Who found the traditional Monday. 요거 이제 대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부연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 bank opening hours to be a constraint. 자, 지금 요 부분도 잘, 문장 분석을 좀 해보세요. 특히 요 주절 부분은.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지금 이 관계사절을 5형식 패턴으로 못 봤다면, 예, 잘 해봐야 됩니다. 자, found 5형식 동사고, 이 to be,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인 겁니다. find 동사가 보통 이렇죠. find,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여기 ing 분사 잘 갖고 나옵니다. 그죠? 현재 분사로 잘 갖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to be, 예. 이렇게 투부정사를 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뒤에 명사가 보통 나오죠. 명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to be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뒤에 만약에 형용사가 나오면, to be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to be는 굳이 안 씁니다.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to be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to be를 써주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find는 목적어가 ing 분사하다는 둥, 그 다음에 형용사하다는 둥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명사는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to be 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rove라는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갖고 나오면 어떠어떠하다고 밝혀지다라는 거잖아요. 형용사다고 밝혀지다. 근데 얘가 뒤에 명사를 그냥 이렇게 갖고 나오면 prove는 타동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입증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이 뒤에 뭐를 쓰는 명사 앞에 to be를 넣습니다. 그러면 예. 명사라는 게 입증된다라는 게 되는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to be가 목적격 보호고 그 뒤에 명사 constraint 제약이라는 명사가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왔다는 거는 to be 명사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 목적어하고 equal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고객을 많이 끌어모았던 거예요? 전통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런 전통적인 은행 영업 시간이 어쨌다는 거야? 예. To be constraint 제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바빠가지고 도저히 은행 일을 볼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 아침에 문을 저 은행 토요일 아침에 문을 여니까 예, 몰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은 거죠. 이해됐죠? 자, however, 그러나, faced with the loss of customers, the competition responded by opening on Saturdays as well.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금 그러나 이렇게 돼 있고,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faced with 하고. 자,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죠? 자, 지금
이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표시 안돼 있다는 것은 주절 주어인 the competition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 하면 이 competition이라는 단어가 그냥 경쟁이라는 불가산 명사뿐만이 아니라 경쟁 상대, 경쟁 업체 이런 표현도 됩니다. 경쟁 상대자의 표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로 경쟁 상대, 경쟁 상대 이렇게 써볼까요? 네, 경쟁 상대. 자, 그러니까 그러나 경쟁 상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경쟁 상대 was faced with a loss of 경쟁 상대가 고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경쟁 상대가 고객을 잃게 되면서 그 경쟁 상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Responded, 응답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얘도 역시 토요일 날 문을 염으로써 영업을 함으로써 응답을 한 겁니다. 응수를 한 거죠. 예. 이씨, 이 상도덕이 안돼 있네. 그럼 우리도 열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연 거죠. 자, in essence, 본질적으로라는 표현이죠. 본질적으로, disproved to be a negative. 여기 나오네요. To be. 자, 뭐뭇을 입증한다가 아니라, 뭐뭐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명사가, 지금,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얘를 빼버리면 생략도 가능하지만, 빼버리면 그냥 타동사처럼 보이니까, 프로브가. 뭐뭇을 입증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겠어요? 지금 우리 박스 문장은 The net effect of this 이것의 최종 결과가 고객은 이득을 보았지만 은행은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죠? 뭐의 최종 결과겠어요? 이렇게 토요일에 문연거 아니겠어요? 네, 토요일에 문을 열어가지고 지만 괜찮으려고 지금 우위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 은행에서 또다 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객의 숫자는 어차피 정해져 있게 되는 거고, 똑같고. 자, 탑이 몇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 5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저 박스 문장에 있는 this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5번 문장에 있는 this하고, 이제 잘 연결을 해야죠. 그죠? 이 5번 문장에 있는 this는 결국 뭐가 돼요? 박스 문장 자체가 되죠. 그죠? 이 박스 문장 자체가 이제 5번에 있는 이 디스가 되는 거고, 박스 문장에 있는 이 디스는 지금 이 3번과 4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과 4번 얘기를 지금 이 디스가 받고 있는 거지. 이만큼이.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문장 분석도 좀잘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익숙진 않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몇개 나왔습니다. net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competition,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렇게 쓰이는 거는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 정도까지 보고요. 박스 문장 보죠. But, 그러나, it is no light matter to quickly and correctly pen a long and complicated composition. 자, 박스 문장 자체가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쉬운 문장은 아닙니다. 자, 우선 연결어 펜을 좀잘 표시를 해놓고, 펜이 아니라 벗을 잘 표시를 해놓고요. 그러나, 자,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이시 가주어고
투 부정사가 진주어인데 투 부정사가 어디 있어요? 투 quickly and correctly 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펜을 동사로 쓴 거예요. 동사 표현으로. 펜을 동사 표현으로 쓰면 뭐겠어요? 예, 쓰다. 쓰다. 뭐 기록하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여기가 그러니까는 진주어 표현이 되겠고요. 만큼이. 자, 그리고 이제 뭘 쓰는 거예요? 결국 목적어 어디 있어? 컴포지션이 목적어죠, 얘가. 그래서 여기 관사 어부터 시작해서 long and complicated 이 형용사가 다 이거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러나 빠르고 정확하게 길고 복잡한 컴포지션을 작성하는 것이 써내려가는 것이 펜 하는 게 라이트 매러 간단한 문제,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서 컴포지션은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컴포지션인지 좀 이건 봐야 알겠죠. 자, 어떤 컴포지션이죠? 보면 알겠지만은, 예, 뭐 모차르트라든가 뭐 이런 음악가들 나오는 거니까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작곡. 자, there are many instances of rapid work on the part of the great composer. 예, 작곡가죠. 자, on the part of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뭇의 입장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예, on the part of, 뭐뭇의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속한 작업에, 예, 신속한 작업, 작품에 그런 많은 예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their facility and quickness of composition causes great wonder and admiration. 자, 여기서 facility는 무슨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facility는 어떤 그 솜씨라든가 재능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솜씨와 그 다음에 이 작곡의 quickness, 빠름, 신속함이 자, 뭐를 일으킨다죠? 엄청난 wonder, 경이로움과 admiration, 경탄, 감탄을 자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불과 며칠 만에 뭐 이렇게 후다닥 무슨 엄청난 대곡을 쓰고 뭐 그러는 저기가 뒷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곡인데 이게 뭐 며칠 만에 작곡된 거야. 어떤 곡은 뭐 수년이 걸렸는데.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ut, 그러나, our admiration is often misdirected. 자, 그러나 우리의 그런 감탄이 종종 어떻다는 거예요? misdirected라는 거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탄의 그런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종종. 방향 설정을 잘못 잡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misdirect. 자, when we hear of some of the speedy writing of great works by Mozart or Mendelssohn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들을 때뭘 들을 때 뒤에부터 보면요. 모차르트라든가 멘델스존의 위대한 작품들의 스피디 라이팅, 빠른 작성들, 빠른 작성의 어떤 일부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들을 때 자, we might think that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This speed was of the composing power as well of pen.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as well as가 있으니까 이 of는 여기 전치사 of가 양쪽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 속도가 자, 이 of는 about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속도가 펜의 속도가는 여기서 이제 펜을 동사로 쓴게 아니고 예, 말 그대로 명사로 쓴 겁니다.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쓴 거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 이 속도가 작곡의 속도가 어떤 그 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곡하는 능력, 컴포징 파워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지금
B뿐만 아니라 A, A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에즈헤레지니까. 예, 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작곡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건데, but, 그러나, in fact, 사실은 such가 대명사로서 지금 주어 쓰고 있는 겁니다. Such was seldom the case. 그러나 그러한 것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Seldom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 즉, 작곡의 능력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빠른 작곡이 작곡의 능력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더 보죠. These great musicians. 자, 이런 또 지시가 나왔는데, 이런 위대한 음악가들이 일반적으로 did their composition mentally without reference to pen or piano. 자, 이 작곡가들은 지금 바로 앞에서 언급한 모차르트나 멘델스존 같은 작곡가들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든 그들의 작곡을 한다. Did their composition. 근데 어떻게 해요? 멘탈리, 정신적으로 한다는 거죠. 뭐 하지 않고. 이 리퍼런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참고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펜이나 피아노에 대한 참고를 하지 않고 참고 없이. 즉, without reference to라고 하면 이 표현 자체가 without reference to 무엇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입니다. regardless of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regardless of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에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작곡가들이 펜이나 피아노 둘다 도구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어떤 도구에 관계없이 정신적으로 작곡을 한다랍니다. 일반적으로 작곡을 한답니다. 그리고 and simply postponed the unpleasant manual labor of committing their music to paper until it became, 자, until it became absolutely necessar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 부분은, 그렇죠? 예, 요 문장을 우리가 좀 구조 분석을 좀잘 해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표현도 있었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뭐 한다는 거예요? 매뉴얼 레이버라고 하는 표현. 매뉴얼이라는 게 뭐죠? 뭐 이렇게 사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손으로 하는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그래서 매뉴얼 레버라고 얘기하면 결국 손으로 하는 노동, 즉 육체 노동을 얘기해요. 매뉴얼 레이버, 육체 노동. 자, 그리고 그 육체 노동을 지금 설명해 주는 동격 전치사 오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동격 전치사 오브의 동명사로 커밋이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이 커밋이라는 단어가 무엇에 전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도 쓰다, 기록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무엇을 기록하다. 자, 그래서 commit A to paper. 자, 뭐예요? A를 종이에다가 쓰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럼 정리하면, 정신적으로 작곡을 하고, 단순히 뭐 한다는 거야? 그죠? 지금, unpleasant니까, 불쾌한, 유쾌하지 않은 육체 노동은 postpone. 뭐 하는 거죠? 뒤로 미루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육체 노동이 어떤 거야? 그들의 음악을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옮겨 적는 그런 육체 노동, 유쾌하지 않은 육체 노동은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뭐할 때까지? Until it became absolutely necessary.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이 매뉴얼 레이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육체 노동이 절대적으로다가 absolutely하게 필요할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 꼭 써야 될 때까지.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y got 그리고 나면 they got credit for incredible rapidity of composition. 자, credit이라는 표현이 신뢰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공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공훈, 공적. 자, 그래서 get credit for 하면은 뭐뭇에 대한 공적을 얻다 이런 얘기예요. 뭐뭇에 대한 공적, 공훈을 얻다. 자, 그래서 이 사본문장 보면 그러고 나면 그렇게 뒤로 밀, 최대한 뒤로 미루고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공적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작곡의 래피드리, 신속함에 대한 공적을 얻는다는 거죠. 자,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 놓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필을 받아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자, 5번. One has only to copy a piece of music or to try to put into notes some piece of music previously memorized to realize this.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해서 지금 연결이 지금 다 제대로 되잖아요. 그죠? 결국 답이 들어갈 게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문장이 제대로 이제 저기를 하려면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려면 have only to 부정사라는 표현 알고 있어야 돼요. have only to 부정사. have to 부정사 뭐뭐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중간에 only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뭐뭐 하기만 하면 아이고 뭐뭐 하기만 하면 되다. 이 되다가 이제 뭘 이루어진다는 그런 되다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예. 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자, 박스 문장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쫙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겉으로 보기에, 와, 되게 빨리 작곡한다. 그러한 공적을 이제, 그러한 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긴 복잡한 컴포지션, 작곡을 이제 쓰는 것이, 펜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은요, 작곡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해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Has only to copy a piece of music. 우리가 음악 한 곡이라고 얘기할 때 커피 한 잔, a cup of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쓰죠. A piece of music. 그죠? 음악 한 곡을 카피해 보기만 해보면 안다라고 얘기 해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는 아니면 has only to try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to copy, to try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애써 보기만 하면 된다. 뭐 하려고? to put into notes some piece of music. 자, 그것도 이전에 암기되어진, 이렇게 되겠네요. 이전에 memorized, 기억되어져 있는 그런 음악 한 곡을 어떻게? put into라는 표현이, put into word,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말로 옮겨 적다 이거예요. put onto word, 말로 옮겨 적다. 자, 근데 이제 뒤에 노트가 나왔잖아요. 이 노트는 뭐죠? 노트, 음악에서 노트는 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콩나물대가리, 그거.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전에 기억하고 있는, 암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음악의 음표로, 음악들을 음표로 옮겨 적는 겁니다.
Some piece of music을 음표로 옮겨 적으려고 애써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하죠. To realize this. This가 나타내는 거, 뭐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간단한 작업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우리 박스 문장 쉬운 일이 아니래잖아요. 적는 게. 그죠? 이 마지막에 있는 to 부정사구 예를 목적으로, 예.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구로 부사구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this를 정확히 짚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this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음악 한 곡을 베껴보든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음표로 적어봐라. 그러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네. 자, 뭐 연계된 지문도 아니고, 쉬운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결국은 이런 지금 지시대명사, 이런 지시대명사가 힌트가 됐던 겁니다.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맨 끝에 나온 이 디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안 쓰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뭐 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런 표현들. 다들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장은 문장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얘도 구조 분석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to하고 부정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들이 길게 껴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부정사라고 얘기해요. to하고 이 동사 원형을 분리시켰다고 해서 분리부정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당연히 시험엔 안 나옵니다. 자꾸 근데 놓치게 되죠. 이 명사를 지금 앞에서 관사 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 예. 여기서 끊고 여기서 또 시작해서 여기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관사부터 하나로 쭉 엮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컴포지션이라는 이 명사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쓴 거구나. 그래서 펜의 목적어가 되는 애는 결국 얘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 쪽, 이 지문이 종종 나오죠. 그죠?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이제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음악에 가서는 좀 다른 게 아까도 얘기했던 노트라든가 음표, 그 다음에 스코어, 이거 뭐예요?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에 가면 악보를 스코어라고 얘기해요. 악보. 그 다음에 음악에서 또 스케일이란 단어도 쓰죠. 네. 음계라고 한답니다. 음계. 도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쫙 놓여져 있는 그 계단식으로 이게 쫙 놓여져 있는 그거를 이제 뭐 음계라고 하나 봐요. 이런 표현도 있고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 이두 개입니다. 노트하고 스코어. 음악 쪽에서. 그리고 지금 컴포저, 컴포즈, 작곡하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같이 보죠. 14번. 젯레그, 예, 시차증이에요. 시차증, 이렇게 볼까요? 자, that is why. 자, people experience jet lag when traveling across time zone. 자, time zone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 평균 시간대를 이제 time zon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평균이 아니라 참 표준 시간대. 표준 시간대. 자, 그래서
표준 시간대를 across 이렇게 넘어서 이동을 할때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시차증을 경험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that은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 자, 나도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4번으로 했었는데, 이제 저거 이제 시차라는 거를 알고서 이제 더 보니까는 3번이 또 이제 확 땡겼던 거죠. 자, 좀 보죠. In humans, 인간들에게서 body clocks are responsible for. 자, 이 body clock이라고 하는 게그 어떤 생체 시계, 체내에 있는 시계죠. 그죠? 자, 생체 시계들이 뭐를 담당하고 있대요? For daily changes i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hormone, 어쩌고저쩌고 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our sleep wake cycle, 수면 각성 주기라고 합니다. Sleep wake cycle, 수면 각성 주기. 자, 그래서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의 전부 다 일반, 그 일상적인 변화도 얘가 지금 바디 클락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these biological rhythms, 이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리듬들. 자, 그걸 지금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내적인 시간으로서, 내부적 시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 아마도 older than sleep. 잠보다도 더 오래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잠이 지금 어떤 거냐면 developed. 여기에 이제 뭐 which was 정도, 아니, was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옆에다가 써볼게요. Which has been 이렇게 써볼까요? Which has been developed. 네,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까.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진화의 이런 오래된 기간 동안 발전되어져 온 잠보다도 네, 더 오래된 게 바로 이러한 생태, 아니, 뭐야, 생물학적 리듬이라는 거죠. 자, they facilitat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자, on a roughly 24-hour cycle. 자, 일단 여기까지 끊으면, 이 데이는 지금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 리듬들, 이 생물학적 리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생물학적 리듬들이 피지올로지컬하다는 거는 이제 생리적인 이런 얘기예요.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그런 변화를 facilitate, 용이하게 합니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 자, 근데 어디에서 대략 24시간 사이클 위에서 24시간 주기 사이클에서 그 피지올로지컬하고 행동적인 변화를 용이하게 한대요. 자,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자, 여기 no matter what is happening outside 부사절이죠. 그래서 지금 anything 대시 아니라 no matter what으로 바꾼 거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outside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런 얘기죠. 바깥쪽에서 외부에서 지금 우리 이 생물학적 리듬은요, 인터널 타임이고요. 그죠? 바깥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24시간을, 대략적인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하는 생물학적인, 아니 생리학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바깥쪽의 변화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Whether a cold front, warm front,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콜드 프런트, 한랭전선이에요. 한랭전선이 moves in, 예, 밀고 들어오든 간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든 간에, 또는 cloud block the light of the sun, 구름이 햇볕을 가리든 간에, 가리든지,
외부 조건이 아웃사이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주기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24시간 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시간 주기로. 자, 3번 문장 보죠. Their internal clocks. Their internal clocks continue to run in accordance with the place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그들의 내부 시계가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 그죠? In accordance with 뭐뭇에 뭐뭇에 맞추어서 이런 표현이죠. In accordance with 뭐뭇에 맞추어서. 자, 뭐에 맞추어서? 자, leave A behind 뭐예요? Leave A behind B. A를 B 뒤에 남기고 떠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A를 B 뒤에 남기다. 그러니까 그들이 뒤에 남긴 장소입니다. 그들이 뒤에 남긴 장소에 맞추어서 운영이 된다. 즉, 어떤 장소예요? 뒤에 남기고 온 장소가 뭐예요? 떠나온 장소죠? 떠나온 장소. 한국에서 미국을 가요. 그러면 한국에 맞춰서, 한국에 맞춰서, 한국 그 시간대에 맞춰서 지금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터널 클락이. 그죠? 자, 뭐가 아니고, not the one. 자, 이 원이 받는 게 뭐겠어요? The place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뭐가 아니고, to which they have come.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들이 오게 되는 장소, 즉, 그들이 도착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도착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장소에 맞추어서 그들의 시계가 지금 내부 시계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it can take some time. 자, 그리고 뭐 한대요? 여기서 take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It can take some time to realign the two. 자, 이 the two는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이 장소하고 여기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두 장소를 어떻게? realign, align이 조정하다라는 표현이고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재조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개를 재조정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번을 딱 놓고 뭐예요? 4번을 딱 놓고 그것이 사람들이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틀렸어요. 왜야? 왜 그러지? 예. 자, 그게 이유가 보세요. 지금 이 뎃은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인데 지금 이 3번 문장은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라기보다도 시차증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는 결정적인 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내부 시계는 바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24시간 주기로 그걸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미국을 가던 시간대가 어디를 가든 간에 표준 시간대를 넘어서 가버리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건 표준 시간대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표준 시간대를 넘어가 버리면 24시간 주기로 내 몸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바깥 사정하고 관계없이 시차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내 몸하고 바깥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그죠? 자, 여기가 그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가 되고요. 시차증에 대한 이제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3번 문장 시작하는 걸 보세요. 그들의 인터널 클럭이라고 돼 있어요. 1번, 2번 문장은 주어가 뭐예요? 리듬입니다. 우리 그 생체 리듬을 얘기하는 거고, 이 3번 대어가 생체 리듬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박스 문장에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들의, 저 피플들의 인터널 클럭이 계속해서, 뭐에
지금 떠나온 장소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예, 3번에 들어갑니다. 자, 요런 문장, 1번 문장하고, 예, 1번 문장하고 이 3번 문장, 정답이 되는 요런 3번 문장, 특히 이 place 요런 부분, 더 원이 또뭘 가리키고, 이 투는 뭘 가리키고, 요런 부분들 잘 따져가면서, 예, 문장 분석들 좀잘 해보시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더 most remarkable thing,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데니아다. Our internal body clock이 can be readjusted 자, by environmental cues. 자, 환경적인 큐, 신호죠. 예, 환경적인 신호들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이 될수 있답니다. 있다는 게또 놀라운 거래요. 자, we may get jet lag for a few days. 자, 며칠 동안은 이 시차증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어. When we ask our body clocks to adapt to a vastly different schedule of day and night cycles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자, 여기까지 보면, when 이하 보면 뭐할 때? 우리가 ask, 오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의 바디 클락에게 adapt, 적응하라고 요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dapt, 적응하다. 자, 뭐에 적응하는 거예요? adapt to.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낮과 밤의 예, 엄청나게 다른 스케줄에 적응을 하라고, 예, 우리의 바디 클락에게 요구를 할 때, 며칠 동안 이 jet lag 시차증을 좀, 얻을 수 있다. 시차증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y can do it. 자, 여기서 they는 우리의 바디 클락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 do는 뭘 받겠어요? 예, 적응하는 거. 여기 to, adapt to부터 있고 끝까지 다 맞는 거죠. 그죠? They can 결국 adapt to 어쩌고저쩌고 다 받는 겁니다. 예,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은 적응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최고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제인데, 예. 역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를 이 3번 문장을 나도 시차증 이게 이러니까 예, 떠나온 장소 쪽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것 때문에 시차증이 생기겠지 하고서는 예, 4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이유가 예, 2번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런 또 역시 이런 지시어들 아, 지시어라기보다 이런 이제 그 대명사로 쓴 지시 대명사들 예, 좀잘 봤어야 됐고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